대방광불하은경 왕복설하. 십지중, 십지 여기는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십지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의 표본이다. 그리고 하은경 전체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이 원본에 가깝고 수행의 전범, 수행의 교과서가 될 만한 표본이 십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임의적으로 선택해 놓은 것들이고, 그리고 그의 의미를 경강부여해서 했다는 의미가 좀 많아요. 그렇지만 저 뒤에 이제 십지품에 넘어가면은 십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십바라밀을 배대해 가지고 일지에서는 보시바라밀, 이지에서는 지계바라밀, 삼지에서는 인욕바라밀, 사지에서는 정진바라밀, 오지에서는 선정바라밀, 육지에서는 반야바라밀, 칠지에서는 방편바라밀, 팔지에서는 방편, 월, 역, 지와 같이 배도해가지고 원바람이, 구지에서는 역바람이, 십지에서는 지바람이를 낱낱이 이제 십바람일과 십지를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석법, 보시석, 예를 들어서 한이지, 초지에서는 일지에서는 보시를 하는 것과 에어석, 말을 사랑스럽게 하는 것들, 남들 칭찬해주는 말들, 이와 같은 에어석들이 보시석, 에어석, 이제 겸해서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지에서는, 계율 바람을 중요시 여기면서, 보시, 바람석, 에어석, 이행석을, 보시석, 저쪽에 에어석 빼고 이행석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낱낱이 37조도품 중에서 배대를 해놨어요. 그 낱낱이 의미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은,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무상중생이라 하죠, 무상. 물건이 없으면 모양상자, 남에게 베풀어준다는 생각도 없으면 생각상자. 그 무상중생들은 선등삼매 이러기가 힘들죠. 지위중. 자, 오늘 33천왕부터 읽어갑니다. 부유무량 삼실삼천왕이 소리설가인다라 천왕과 고칭마음 천왕과 자모포계 천왕과 보방당등 칭천왕과 발생희락계 천왕과 가열학정연 천왕과 순미성년 천왕과 성지영천천왕, 성지영천왕과 가해락천하강천왕과 지일한천왕과 자재광경등가보천왕 여시금리상소왕상이수무량한이계흥발기일제세간강대지업하시니라. 다시 또 무량한 33천, 33천은 어디지? 도리천. 이른바 서가 인다라 천안가. 오늘 이제 제석천. 그 사왕천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게 제석천왕이 있는 거지. 저쪽으로는 이제 석재, 한인, 또 옥황, 상재, 얇게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당군 신화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묻어가 있긴 하지. 서가 인다라 천왕이라.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중무진의 그물그물 코마다 구슬이 박혀 있어서 한 구슬에 모든 그물 코에 구슬이 비치게 되고 모든 코에 그물에 박힌 구슬 속에 한 구슬이 다 박히게 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다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있는 것도 내 이제 다 들어온다. 눈에 있는 거, 뭐 보이고 듣기고 하는 것이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보칭 많은 천안과 보칭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에요? 널리 일컬어진다. 널리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인다라에서도 또 있겠지만은 사람 널리 일컬어지는 것은 악독한 놈들 같으면은 있는 이름도 지워버리지. 근데 보칭이라고 하는 건 널리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이름을 일컬어진다는 것은 공덕이 무량하다. 자비심이 무량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 유명하다. 이름 났다. 그런 걸 다른 말로는 명칭, 칭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칭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칭 만음이라. 원만한 음성, 가득한 음, 천왕이라. 그런 이런 사람들은 뭐 법문 자체가 굉장하겠네. 그 다음에 자목, 복의 천왕이라. 자비로운 눈, 보배 같은 상투. 뭐 그 상태에도 자비로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보배로운 상태라고 한다는 것은 청정한 그 사람의 생활, 안목과 실천이 이제 몸에 배개가 있겠네요. 보광당 명칭 천안과 보광당 보배 광명이 높이 태양처럼 저렇게 내리비치고 당이니까 아주 높은 산 꼭대기나 하늘 꼭대기에서 내리비치는 그렇게 명칭, 아까 나왔던 보칭처럼 이름이 일컬어진다. 명칭이 있는 천왕이라. 유명하고 우뚝하고 금메달도 따고 이랬으니까 김연아라는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명칭이 해자 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아주 고준한 사람들에 대한 등망이 높고 지혜가 높고 자비롭다 이런 뜻으로 이제 봐지죠. 발생희락계 천안이라. 발생 희락을 희락계 희락을 발생하는 육계 정상을 가진 천안이라. 그래서 저기 우리 흔히 그 태아 같은 데 보면은 머리 꼭대기에 톡 티가 아주 붉어진 게 있잖아요, 사람들. 그게 전부 다 그 사람이 수행 그 참선을 오래 하게 되면 머리 위에가 톡 튀어 올라오거든. 자세가 반듯하고 이러면 누구든지 그랬던 공통적으로 이제 톡 튀어 올라오죠. 대표적으로 종영세 같은 분들은 톡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위로 보면. 툭 튀어 나오고 이제 부처님이라든지 이게 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툭 튀어 올라오구나 하고 하는 게 그 자세에 따라서 이제 올라오게 돼가 있죠. 그런데 떨어질 것은 아니지만 또 그래서 그게 이제 선정이 깊은 사람들은 반드시 아, 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계율까지도 같이 겸비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계생정이라 계율이 어느 정도 양심적이니까 그 육계정상이 같이 올라온다. 반드시 그래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가 있지 뭐. 그건 제 육체적인 원리 현상이라, 그 신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람마다 그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태아 같은 데 어레이 그렇게 그려놨다. 도인들한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람들 대충 보면 성깔 못된 사람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짐도 대충 짐작이 가거든. 자,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희락이 생겨지느냐? 정생희락이라고 쓰나? 발생희락이 낫지? 정생희락이라고. 선정에서 희락이 도는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저렇게 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든지 또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은 아픈 거는 그렇게 하루 종일 아픈 게 아니야.
간간이 아프다. 내가 눈이 아프든지, 혓바닥이 뭐, 이렇게 뭐, 도다가 아프면 한 열흘이나 일주일 간해보잖아. 그럼, 한 2, 3일만 아파. 그 다음 잘 안 아파. 그리고, 잘 때 아프나? 몰라, 그냥. 정신을, 의식을 고추시작하고 계속 간지럭거리니까, 가시가 박혔는데, 언제 아파? 건들 때만? 아프고, 가만 놔두면? 안 아픈 거야. 마음 생각도 자꾸 아프다 아프다 간질 건질어 가지고 끌어서 부스러움을 만들어. 그런 거 다 미리 생각을 해봐. 내가 무릎이 아플 때 밥 먹을 때 전혀 몰라. 왜? 오늘부터 송이국 나왔다 그날은 더 몰라. 어디에 정신 팔린 거야? 모르는 정신 팔린 모른다니까. 근데 다 먹고 나서 일어나려면 아우야 아픈 거야. 근데 별로 맛없는 날에 음식 들어왔다 그날 언제부터 아픈 거야? 할 때 계속 아픈 거야, 그날부터. 진짜 그렇다니까? 애들도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저기 엄마 없어서 울고 막 이러다가 엄마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 언제 올지도 몰라. 근데 언제 끝이야? 사탕 하나 이렇게 딱 넣으면 사탕 맛에 그냥 싹 사라져버려. 그렇잖아, 장난감 하나 주면은. 에?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고통을 수반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딱 꺼내져버리면 사라져버려. 희락이라고 오는 것도 정생희락이라. 정생희락은 요거 이전에 발생희락이 오기 전까지는 또 뭐가 있겠어요? 네? 정생희락이 오기 전까지. 누가 한번 얘기해봐. 선정이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권력이 없는 것이 선정인데.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뭐 다리가 끊어지든지 또 창자가 끊어지든지 아장이 여전이라도 무구식념하며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이라고 나온 게 있잖아. 무릎이 절하는 무릎이 시렵고 손이 시렵고 귓볼이 얼어 터지는데 눈물을 보고 내가 염불을 하면은 서가모니 불을 딱 땡겨서 들어버리면 고통이 들어올 틈이 없다.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탁탁 땡겨라. 그러면 나도 서가모니 불은 지대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끈 풀린 눈처럼 날아가고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가고 지 생각은 지 생각대로 혼미하게 이제 덮여가 있어. 뭐가 되는 거야? 잡생각이 들어와서 계속 뭐 아직 시간이 왜 안 가노. 오늘같이 비 오고 있는 날에 향이 안 타잖아. 향이 하나 다 타야 염불이 끝날 텐데 막 문을 이쪽 문 저쪽 문 다 열어놓고 향 빨리 태운다고 야단 구슬 치입니다. 눅지 내가 향이 안 타니까 맑은 날부터 향이 빨리 타고 향 하나 타면서 하나하나 끄꺼지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그 이제 잡념이 이제 사로잡힌 것들이지. 여러분들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염불해야 돼, 염불. 뭐, 그냥 뼛속까지 그냥 푹 벗겨가지고. 옛날 어른들 그게 몸에 푹 벗겨가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요새는 이제 끌지도 안 하고 넘친 사람들이 너무 많지. 그러면 발생 희락, 전생 희락지 전에는 뭐가 있지? 이생 희락이라고 있지. 이생 희락. 들어봤지? 뭘 떠난다는 거야, 허상? 이생인 거야, 이생. 지금요. 지랄하고 앉아있다. 이생이라고 뭐야? 내가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거는 기본이야. 선중 삼매 초선에 들어가는 걸 뭐라 하지? 이생 실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루 잡지 중에 내가 그쪽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생이라고 하는 거는 떠날 일자, 뭘 떠난다는 말이야? 욕망의 세계를 떠난다. 욕심의 세계를 먼저 떠나야 초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생희락. 그 다음에는 욕계를 떠난 세계가 이생희락이라. 예? 예. 그 초선천에 들어가면 이제 새끼라고 하는 건 선이잖아, 선. 예. 지금은 뭐 그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정생희락이라 선정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진다? 희락이 생겨지고 그 다음은 선정으로 얻었던 희락마저도 버린다 해서 이희 묘락이라 하지.
희락을 버린다고, 그지? 묘, 희락까지도 버려버린다고. 처음에는 희락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선전을 통해서 희락이 깊어지고, 그 깊어졌던 희락마저도 놓아 내린다. 이시 묘락지지.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년? 청정지 되면 호흡이 끊어진다잖아. 정생 희락, 이 묘락지 가면 뭐가 끊어? 삼재팔란이 미치지 못한다잖아.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괴롭다든지 지수 아픔이 나를 침탈해서 이 몸에 병이 참병, 더운병 이런 것들이 침탈하지 못하는 경지가 이생 이희묘락지제 이희묘락지 예? 그런 게 저는 다 정리해놨는데 그 내가 지금 어느 경지에 있는가 뭐 이런 경지랑 우리 할 것 없지. 옛날 사람들이 정리해놨는데 보면 내가 바로 몇 급이 되는가 시험 쳐보면은 어디 드러나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아, 내가 선정산매가 없어서 그렇구나. 선정산매를 얻으려면 어디 가야 되지? 욕심을 먼저 떠나지 못했구나. 그럼 욕심을 왜 못 떠나지? 순식간에 바로공행 하다가도 물을 갖다가 왔던데 붓고 물을 쭉 생각 없이 붓고 있어. 습관이라거나 그만큼 무서운 거야. 안 가르쳐줘도 그쪽에 50 아래에 딱 든다고 물통에 오면. 에이? 50 아래 물 따라올 때 들잖아. 예. 50 아래는 지금부터 들어야지, 50 아래 들어야지, 50 아래 들어야지, 이렇게 들은 건 아무도 없어. 오늘 그냥 습관이 갖다 들이대면 50 아래야, 그게. 곧바로다, 이거. 그럼 갖다 부으면 어디야? 천수 바로에 물 붓잖아. 예. 근데 내 친구가 오늘 착각해가지고 수익권 하다가 50 아래 물 부어놨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천수 바로에 물을 부은 거야. 왜 그랬지? 공항 다 끝나고 난 뒤에 어시바로 씻겠다고 어시바로 물 부어놨다가 다시 어시바로 들고 천수바로 물 부었다고. 물 처음 받은 줄 알고. 이해가 안 가나? 밥 먹기 전에 어시바로 물 받았다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천수바로 해놨다 밥 다 씻고 해야 되잖아. 이제 밖으로 씻겠다고 어시바로 물 부어놓고 금방 또 침에 달고 그걸 들고 천수바로 물 다시 부었다고. 우리 아라식이라는 게 그만큼 습관이 겁나는 거야. 뭔가 익히고 주워 듣고 배우고 꾸미고 뭐 문장을 따듬고 하면은 해결될 것 같지만은 하나도 해결될 게 없다.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 오히려 자는 게 낫고. 어떻게 그래 분별심이 요동치는지 몰라. 순간적 아침에 아차 싶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도 털 것도 못 건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이생이라 그 다음에 정성이라 그 다음에 이희묘라 그 다음에 사념청정 해보라 한번 해봐. 이생이라 무슨 뜻이야? 이는 떠나니 욕결을 떠나서 떠나면 뭐가 떠도나? 희락이? 희락이. 떠도난다. 중으로서, 그 다음에. 정정. 정생희락. 정생희락은 뭐지? 선정으로서 희락을 법피선열이라는 거 있잖아. 네. 법의 절봉, 선의 기쁨. 그것도 이제 3단계 가면은 이희, 묘라. 그 다음에. 사명청. 스포일 사자는 무슨 사자야, 그게? 버릴 사자는 무슨 뜻이야? 생각을 다 버려. 무슨 생각을 버려? 중심을 버려. 내 이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생각을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내 참 잘하고, 뭐, 지 스스로 잘 살고 잘 챙겨줘. 예? 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참여해라, 벌을 준다, 뭐, 이렇게 천별해라, 오백별해라, 이렇게 하잖아? 그렇잖아. 그 눌주가 아니고, 그 눌주는 천배 주고, 누레는 뭐 어디 500배 주고 이러면 그게 공평하지 못하잖아. 네. 뭐 똑같이 갔다. 그럼 똑같이? 미운 놈은 고운 놈은 법에 의해서, 저울대 위에서는 똑같이? 금이 달렸든 똥이 달렸든 똑같은 무게라 그러지.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분별심을 버리는 걸 사라 그래. 사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은 행사라 하지, 행사. 선신설 중에 있는 거지. 이거 힘들어. 이걸 다른 말로
공명정자라 하거든. 그 다음 또 뭐라 해? 많이 들어본 소리지? 광명정자라든지 공명정대 하다든지 멸사봉공이라든지 자기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대중적으로 산다 대성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사념이라 사념청님 힘들거든. 그 편파판정 모래는 편파판정 했잖아. 솔직하게 눈 딱 깔고 이렇게 휘뚝 뒤벼져가지고 그 편파판정이 전혀 없는 사람 편애심이 없고 편집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안쪽에 무겁지 아직 아만 아예 아치가 싹 다 둘러 빠져버렸잖아. 에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호흡도 간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지? 출입식이 다 끊어진다고 나와 있어. 귀신은 같은데 호흡을 의지하지 마라. 형성을 의지하지 마라. 수식감도 하지 마라. 부정감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 그 인연감도 하지 마라. 오정신간은 수행 중에서 제일 밑에 찌끄러기야, 아이가. 근데 뭐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돈이 우리 저기 화폐 단위 최소 단위잖아. 최소 단위 10원짜리 근데 10원 넘는 놈이 있지. 경전속은 못 들어가는 거지. 10원 넘는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지. 마이너스 인생. 자, 뭐 이 발생희락이 나왔으니까 이생희락, 정생희락, 이지묘락, 사념, 청정지. 그 밑에는 뭐가 있지? 이생희락 밑에는 허상 뭐가 있어? 이 다섯, 이 지금 네 단계만 얘기했잖아, 그지? 이건 세 개고, 육 개는 한 단계만 얘기하지. 그럼 무세 개는 공우변체, 식무변체, 뭐 무소유체, 비상, 비비상체 뭐 이런 게 있지? 들어봤지? 그 네 단계 사천, 사선 사공이라지. 사선은 세계, 사공은 무색계잖아. 요걸 통과했대도 그 해탈은 아니잖아.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야 될 것은 항시 경전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해했던 그런 공식에 의거해가지고 수행을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 수다음과 사다음과 안한과 아란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선과 사공에 속하지, 이걸 몇 단계야, 그러면? 8단계지.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몇 단계를 분류해놨어? 한 단계. 3개 구지라 하잖아, 그지?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한 단계를 묶여놨어. 욕계는 뭐가 있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이 다섯 개를 묶어서 뭐라노? 정면? 다섯 군데 욕계지. 이 욕계 이 다섯 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다섯 군데니까 맥치? 오치? 한꺼번에 섞여서 하니까 뭐라? 작거지. 오치, 작거. 이건 참선 수행이 없는 것이야. 오직 탐욕심으로 이걸 그리면서 한 세상 뭐 돈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 왜? 네. 재산, 명예, 뭐라 하노? 그쪽에 또. 색욕, 식욕, 뭐 먹는 거 음식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은 참선이 없으면 뭐가 없다? 오치, 잡거지라. 그래도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 전에 뭐, 계율로 인해서 선정이 돋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선정을 참선하는 목적이 뭐야?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방의 참선 목적이 뭡니까? 경전을 보는 목적이 뭐야,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한을 배운 사람 우선 순위를 둔 게 전체가 나오는 게 보행보살의 정신이 그러는데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참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선이라든지 우리 선문의 책을 보면 제 첫 번째가 뭐지? 중생제도예요. 중생제도를 위해서
누구를, 내 이 한 몸은 일생을 해탈시킨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해탈도 누구의 머리에서? 중생이. 내 해탈이 중생의 이익에 방해된다면 나는 해탈마저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간성보살도 해탈을, 열반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이 밀리라는 거야. 지장보살도 그렇지. 열반을 취해가지고 열반에 도취된 사람은 소성이지. 소성일 뿐만 아니라 지 혼자만 좋은 거지 남은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 개인을 지키는 목적이 뭐지? 천상이 나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지킨다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사실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그래서 청기를 지키고 말살을 가든지 뭐 몸이 아파서 쉬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전제 조건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지? 그게 먼저 전제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